자, 안녕하세요. 이준호입니다. 이제 저를 책에 비유를 한 건데, 네. 예를 들면 어떤 굉장히 화제성 높은 베스트셀러 책이 딱 나오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그 책을 읽잖아요. 그쵸.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 책을 계속 반복해서 읽지 않고 점차 이제 책장에 넣어두는 시간이 많아질 텐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, 20년이 지났을 때도 계속 갖고 있고 싶고 내 책장에 간직하고 싶은 그런 책이 되고 싶다라는 말을 했던 것 같아요. 오랫동안. 예. 일단 저가 생각했던 것들을 얘기를 해본다면, 일단 긍정적인 거. 긍정적. 아하. 어떤 일이 닥쳐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 긍정. 다 지나가는 시간에 불과하거든요. 네. 긍정적인 마인드. 첫 번째 긍정적 마인드. 저는 항상 대충하라고 얘기해요. 대충하라. 네. 무슨 뜻이죠?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순간을 즐기는 사람이 진정한 승자가 되는 것 같아요. 저도 열심히만 하지만 열심히 하는 티 안 내고 대충 하면 되지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항상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하거든요. 가벼운 마음으로. 네. 그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그 순간순간을 즐기는 거. 그래요. 두 번째였고 마지막 세 번째 볼까요? 근성. 근성. 예, 맞아요. 지금 이 시대에는 근성이 필요한 것 같아요. 어쨌든 없이 태어나고 아무것도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성공을 하게 하는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. 그렇기 위해서는,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근성과 끈기와 인내가 있어야 계속해서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꿈을 향해 갈 수 있는 것 같아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뭘 하면도 좋은 작품으로 또 여러분들께 힐링이 될 수 있는 그런 명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조심히 돌아가시고 늘 행복하세요. 감사합니다.